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팀2 블라썸입니다. 자, 첫 번째 노래부터 가겠습니다. 홈속에서 들려드릴게요. 북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실 텐데요. 자, 기쁜 마음으로 저희 T2 블라썸 다음 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과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요, 가사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가사에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과연 노래 소리 조금 더 들어보실게요.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힘들게 오셨으니만큼 자, 가지고 계신 스트레스 박수 치시고 소리 지르면서 다 날려버리시고 가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자, 저희가 팀이 표정 구간 팀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여러 악기들이 보이시죠? 아, 좋습니다. 대단하죠. 힘차게 해주셨는데 감사해요. 자, 혹시 이 악기의 이름이 어떤 악기인지 아실까요? 어?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셨죠? 아, 좋습니다. 자, 이 악기가 솔직히 좀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기에는 바로 이 악기는 아쟁이라는 악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악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여기 우리 어린 친구가 맞춰줬어요. 바로 헤름이라는 악기였고요. 자, 이 악기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야금이라는 악기입니다. 자, 다음 노래는요. 우리 아재인가 가야금의 소리를 조금 더 잘 들으실 수 있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스몰 플라워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주시면 다음 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쳐주시길 바라면서요. 자, 우리나라 추임새가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우리나라 추임새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요. 어? 얼씨구가 있고요. 그리고요. 쥐하자. 그리고 좋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 우리 여자 4명이 있어요. 그래서 외치고 싶으신 추임새는 예쁘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르신과 좋다, 지워자, 그리고 예쁘다라는 추임새에 걸맞는 노래 사랑과 EDM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추임새 제가 어르신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
하며 노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아, 조금만 더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준비하시고 다 함께 아시고! 좋습니다. 이 사랑과 이별은요, 친애리와 이몽룡의 사랑을 부린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주변에 흥이 나신다 싶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좋다 외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요, 친애리와 이별은 사랑과를 불속인데요. 자, 파로브스텔라의 온라인 들으실 텐데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해군도 같이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좋습니다. 자, 우리 해군 아직 가야금의 노래 파로브스텔라의 온라인 다음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짠짠짠짠.